여보 그러지 마라 왜 그래. 한 번 터져버린 어? 눈물이 쉽게 그치질 않는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럼 가지 마. 왜 그래? 어?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래라. 눈물 흘리고. 아니 왜 내가 노력한 걸 모르겠나. 아니 항상 아니. 그거라 마음. 아니 사실 내가 말도 항상 아는데도 반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항상 마음이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당신 고생을 보면 안타깝고 하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사실 그 반대적으로 간병을 추스르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 난 다 알아 여보. 어쨌든 안 먹다가 여보 알지. 응? 네, 어쨌든 항상 내가 표현을 하는 건 감정이 항상 복박치니까 표현을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게 날 막 욕하고 막댐 붙다고 막 저 그렇게 생각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항상 마음은 뭔가 어느 선에서 완전 그 끝선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 위에 항상 끝선에 서 있는 거야. 경희 씨라고 그 속을 왜 모르겠는가. 여보 갔다 올게. 수고해요. 진심을 전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만 눈물이 앞서고 말았다. 경희 씨도 마음이 편치 않다. 너무 감동해서 밥이 안 넘어가. 근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당당하게. 예전엔 그런 남편이 버겁기만 했었는데 아픈 뒤론 부쩍 약해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 날씨처럼 우중충해진 기분을 털어내려 집 밖을 나선다. 형님 집에서 전망이 끝내려요. 형님, 진짜 깨끗하게 잘라놓으셨네. 아니, 그날 사슴 죽은 날. 전망 좋은 자리엔 지윤 씨 바로 위에 누나가 재작년부터 들어와 살고 있다. 와, 이거. 야, 이거 시원할 때 한 먹어. 피죠? 구멍가게 하나 없는 외딴 섬에 오며 가며 들릴 때가 생겨 그저 감사한데. 아 맛있다. 많이 안 단데 맛있는데. 이야. 뒷모습만. 게다가 이곳은 요새 말로 이른바 뷰 맛집. 안 단? 얌마. 아유 형님 집에 오니까 저 뻥 뚫려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다. 어디 저기 그러니까. 멀리 놀러 온 것 같아. 그렇지. 그거 한 가지는 좋은 것 같아. 좋아. 와 형님 저 백도 끝에 봐보세요. 저기 햇빛 났잖아. 햇빛 났어. 그래. 멋진 풍경은 덤이다. 자주 오세요. 매일 오지요 매일. 매일? 아니 요 지척인데 바로 저 밑에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서 5분도 채 안 돼요. 저기서 부르면 들려요. 우리 집에서 안 보이면 이제 그런 거야.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다. 요거를 요렇게 딱 그제 형님 옛날에 내가 형님 이거 해갖고 사진도 찍어줬잖아. 요거요. 요걸 요렇게 딱 빼면 요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귀에다 꽂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면 붕꽃향이 나요. 향기 나는 귀걸이. 형님, 어? 이거 달고 동네로 내려가면 안 돼. 뭐라노? 거기서 저 온다니까, 실로. 요양표 그 어디고 그 엠브리스 다 타고. 이거 우리 동네는 하고 나가지 맙시다. 여기서만 하고. 형님, 이거 바람이 싹 불어봐봐. 그러면 살랑하면 붕꽃향이 싹 코로 이렇게 들어와. 어? 야, 이거 해놓으면 저기서 지금 우리 둘이 쌍으로 이 마을 한 바퀴 돌면 시 저기서 완도 어디고 거기 요양병원에서 우리 실로 온다니까네. 딱 그렇게 생겼다. 하면서 일하면은 그래 그렇게 생겼다. 그렇다니까. 근데 실로 이렇게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친해요? 둘이밖에 없잖아요. 둘이밖에 없어가지고 둘이가 안 친하고 삐져불면 동네 친구가 없어. 그 삐질 수가 없어. 그리고 삐질 일도 없고. 서로 조금 네. 별로. 그럼 뭐 만약에 조금 뭐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죠. 있다 하면 삐져 있으면 남은 손해잖아. 그러니까. 남은 심심한데.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살아요. 웃고 떠들다 보니 개운해진 기분. 며칠 뒤. 장마기가 내 모처럼 찾아온 화창한 날씨. 무슨 일인지 마을 주민들이 선착장에 하나 둘 모인다. 미역 공동 작업하는 날이 미역비로 가는 날. 매년 이맘때 당사도에서는 다 함께 미역 채취에 나선다. 3355 짝을 지어 바다로 나가는데 보트를 몰 수 있는 지훈 씨를 중심으로 팀이 꾸려졌다. 친구와 누나가 미역을 비주면 당신은 거기서 던지면 걷어 올리라고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됩니다. 밑에서 비면은 빈 사람들이 위로 못 올려. 어제 거기 내려주면 되겠다. 응달 쪽 거기. 돌아가신 지훈 씨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일. 오늘은 아내와 누나가 동행한다. 목적지는 선착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갯바위. 자연산 돌미역이 자라는 곳이다. 지훈 씨의 진두 지휘하에 각자 맡은 구역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 어쩐지 경희 씨는 속도가 나질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후방으로 밀려난다. 이 중에서도 상품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따야 한다는데. 이런 미역 안 좋은 떡미역이다. 떡미역은 버려버려 빚지 말고. 떡미역은 빚지 말고 바다에 던져보라고. 이게 무슨 미역이에요? 예? 네? 가지요. 이렇게요. 어떻게 생겼는데? 가지만 이렇게 있고. 또 떡미역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가 없어, 이파리만 있어요. 그 어떤 미역이죠? 일개 미역이 좋죠. 또 가지미역이. 거친 파도를 맞고 자란 가세미역은 줄기가 단단하고 잎이 작고 가는 것이 특징. 여름 한철 물때와 날씨가 똑 떨어지는 날만 미역을 뵐 수 있어서 수확 기간이 고작 일주일 남짓. 부지런히 움직이는 만큼 수확량도 는다.
게다가 이번 여름은 장마가 길어서 작업 날짜도 차일피일 미뤘었다. 좀 튼튼하시죠. 지금 미역이 비일 때가 지나서 최대한 같이 올려야 돼요. 무리로. 조심해, 조심해. 어머, 손이 안 보이게 하네. 형님, 저 손 다치겠다. 어머, 세상에. 이런 거 하면 안 아프다니까. 원래 세 사람 어머니가 평생 미역하는 걸 보고 자라설까. 지은 씨도 누나도 바다에선 거침이 없다. 그런 거지. 그렇지. 쫓아갈 수가 없어. 남매의 속도를 따라가려니 힘에 부치는 경희 씨. 망태기에 담아야 하는 미역이 그새 또 잔뜩 쌓였다. 뭐 많이 담아 버렸을까? 그야말로 대략 난감. 안 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 재미 나가지고 가버리고 다. 에? 어머, 저 봐요. 저 물에 빠지고 저러면 산다니까. 뭘 저렇게까지 하지?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네, 형님. 응? 이제 자루가 없어! 자루가 없다고! 자루가 없다고요. 여보, 이거 먹는 거 다 재미나게 빠져가면서 저거 한다고 재미나게 한다고 가르쳐도 안 주고 가고. 아이고. 뭘 안 줘? 안 가르쳐 주고 가. 어떻게 먹는지 처음 하는데. 먹는 거? 어. 아, 여보요. 먹는 거. 아, 그럼 더 넣어야지. 지금 망치기가 없는데. 먹는 걸 안 가르쳐 줘서 몰랐어. 어. 그거 얼마를 담아야 되는지. 아니, 잘못은 건 당신이 들 수 있을 정도 담으면 내가 들고 다 던져야 돼? 어, 봐봐. 그걸... 이럴 땐 남편이 해결사. 집에서나 밖에서나 힘쓰는 일만큼은 아내에게 절대 미루지 않는 지훈 씨다. 갯바위를 옮겨가며 계속되는 미역 작업. 오늘 지훈 씨의 보트가 발노릇을 톡톡히 한다. 어떻게 왔대 저 누나는? 자, 봐봐잉. 여기 미역이 기가 막히거든. 거기서 들어갈게. 나도 있어. 나도 없어.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하지. 상합니다. 같이. 가만히 있어. 안으로 일단은 박아여갖고 좌우부터 하게. 딱 봐도 까다로운 장소. 발 디딜 데가 없어 보트에 몸을 맡기고 작업을 시작한다. 손 조심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여기 미역이 제일 좋구만. 빡고. 좋은 미역일수록 험한 곳에 있으니 품이 몇 배는 더 든다. 손발을 맞춘 지훈 씨도 신경을 더 곤두세운다. 가만 있어. 아. 잘 돼. 파도 쳐서. 이게 내가 워낙에 이걸 오랫동안 내리고 손님을 내리고 뜨고 낚시꾼들 해봐. 잘 돼. 별다른 공을 들이지 않는데도 갯바위마다 풍성하게 자라주니 당사도 주민들에게는 선물 같은 미역. 보트 안은 어느새 미역 만선. 현다서에서 위로 들어올리면 힘들어 보네. 반나절 만에 수확을 끝내고
섬으로 돌아간다. 허위숲들로 어떻게 들었다? 어, 어, 나, 알았어. 위로 올라가 봐. 수확한 미역은 모두 빠짐없이 선착장으로 집결. 한 대 모아 똑같이 나누는데 대대손손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이란다. 물때 맞춰 작업하느라 늦어버린 새참. 자, 와서 드세요. 동네 지금 내가 맞아. 이거 힘들거든요. 오늘따라 더 꿀맛이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까 진짜 기운이 없어가지고. 몇 번 미끄러지고 막 이러니까 기운이 쫙 빠졌는데. 수고들 하셨어요. 가요. 안녕. 오늘도 주방에선 경희 씨. 재료도 재료지만 조리법이나 양념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파는 것처럼 막 곱게 다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덩이도 좀 있게 좀 쉽게 해요. 쉽게. 어, 제가 만든 식초 죽염. 네. 기름도 먹기. 샐러드는 늘 빠지지 않는 기본 메뉴. 병원에선 달리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는 지훈 씨에게 음식은 약이나 마찬가지. 먹어도 되지. 생길기름 어느로. 귀한 건데 뭐 여기 말 먹어야 돼. 여기 너무 지금 안 먹으면 이거 안 돼. 그래도 너무 많아서. 진짜 당신은 처음에 갈대 같아서 그렇게 어이 나는 막 이렇게 이어지고 뭐 저거 하고 어떻게 갈 때 같았는데 응.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당신이 결혼해갖고. 그래서 당신이 악역을 자처를 했구만. 나를 단단하게 하려고. 어. 응?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었어? 세상에 어디 던져놔도 살아남게? 살아남을 죽겠고. 그래 당신이 늦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다 나한테 단련돼가지고 많은 그래, 어디 버텐 가 힘이 되지. 당신하고 사는 것보단 쉬웠지. 그렇지. 말도 강하게 하지. 뭐 행동하는 거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부 다 사건 사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놀라고 막 가슴 뛰게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부부싸움 하고 하면 차라리 막 욕하고 큰 소리 막 쳐버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친정 간다고 이제 뽀따리 싸갖고 이제 나가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은 집에 있는 가방이라는 가방 시장 바구니까지도 다 저기 집 앞에 전봇대에다가 쌓아놓고 다 불질러버렸잖아요. 전봇대 사장은 저거 가방이 없으면 옷을 많이 못 갖고 가니까 빨리 올 거 아니야. 아. 가더라도.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네. 여보. 그때 만약에 뛰쳐나가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 쓰라린 기억도 웃으며 꺼내볼 수 있는 연륜이 생겼다. 그날 오후. 내가 가니까 부시럭부시럭 사슴 소리 같이 부시럭부시럭 하고 고양이랑 그런 소리 안 하잖아. 찰랑찰랑 소리잖아. 그러다 뭐 지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갖고. 어머머, 이거 사슴일까? 사슴이 나왔어? 어. 어떻게 도망갔어? 아니, 여기에 있어. 그래, 가보자. 형님, 가볼게요. 귀엽게 집 지어놨나? 새끼 낳았을까? 새끼를 낳았을까? 대체 무슨 영문인 걸까? 아니, 저 위에 형님 있다. 형님, 위에 있어요? 오! 거 위에로 마루 갔어. 그 집에 가는데 부스럭부스럭 걸어다녀. 거기서 이걸 들고 이제 그냥 왔는데 여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저리 들어갔어. 저 속으로. 그래갖고 지금 어디 있는데? 이 속 안에 있지. 그래? 어. 근데 진드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그러고.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내가 들어가서 안에서 볼 테니까 그쪽에서 지켜.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이 대나무 밭으로 향하는 지윤 씨.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괜찮으세요? 떨어졌어? 두글로 떨어졌어? 경희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